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섹터는 이제 엔터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엔터 섹터들 SM의 지분권 경쟁,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권 경쟁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급등락이 상당히 심했었고 전일 SM 주가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과 함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행히도 지금은 지분권 경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인 것으로 살펴지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엔터는 다시 한번 또 실적과 성장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 사실 엔터는 실적과 성장으로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지분권 경쟁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엔터주들도 급등락이 상당히 심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과 성장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으로 진출하였지만은 이제 BTS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글로벌 진출,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을 진출하는 것이 글로벌 척도로 이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시장의 진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그룹들을 보유한 회사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이야기하실 때 늘 나오는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를 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BTS는 이미 지속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이제 블랙핑크 또한 지속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신규 진입될 그룹들 그리고 그룹들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있는 BTS의 뒤를 잇는 TXT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예상이 되고 있고 이 JYP의 보이그룹인 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 관객 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역대 분기로 최대치가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7년도 콘서트의 붐이었던 이제 빅뱅과 동방신기가 일본의 돔 콘서트를 했었던 관객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가 지역별로 많이 해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스크 해제가 앞두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SM의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인수 경쟁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좀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과 성장의 관점에서 엔터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엔터 종목주 실적에서 상당히 굳건한 자리를 갖고 있는 JYP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JYP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실적 매출액이 1,15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약 250억 가까이로 매출액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였고 영업이익은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매출액의 증가는 K-POP의 북미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완화로 인해 지역별 완화가 되었다는 점과 콘서트 재개가 된다는 점이 매출액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 부분은 좀 다소 아쉽게 하회를 하였지만 해당 부분은 2023년에 신규 라인업이 될 이제 그룹들에 대한 비용들이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23년을 바라보셨을 때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경우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월드 투어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키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빌보드 핫100 차트의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일 지금 BTS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을 만큼 앨범 판매량 또한 단일 앨범 기준으로 300만 장 이상 판매한 경험도 있고 이제 북미 스터디움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것점, 이제 BTS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보이그룹이 공연을 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성이 이 BTS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이제 컴백이 또 앞도져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이제 미니 7집을 발매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인 앨범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곧 4월에 컴백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월드 투어 또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컴백 또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월 10일 컴백을 하였고 트와이스는 사실 데뷔 9년 차가 되었지만은 이번 선주문량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데뷔 9년 차임에도 커리어 하이라는 점은 앞으로 트와이스에 대한
사실 이제 데뷔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커리어 하이를 보였다는 점은 트와이스가 상당히 굳건하게 이제 실적과 앨범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이제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재계약 이슈 또한 트와이스는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꾸준하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빌보드 핫100 차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순위 집계가 단순히 음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라디오 방송 횟수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전체 비중의 미국이 한 9%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어떻게 보면은 팬덤의 지표라고 보이는데 2022년도 미국의 앨범 판매량 그룹들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북미 쪽에서 팬덤이 두텁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사들 경우에는 이제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 이미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꾸준하게 신인 그룹을 이제 결성을 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JYP가 잘하는 부분 현재 이미 나와 있는 미주 일본의 여아 아이돌 그룹이 이미 생성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일본의 보이그룹, 중국의 보이그룹 그리고 미국의 걸그룹 등을 현지화 전략으로 꾸준하게 생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으로 JYP 한번 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JYP 엔터 지금부터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85,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